화회전 빠른 서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에 커트 서브를 배웠죠? 커트 서브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연습을 하셔야 될 서브가 빠르게 넣는 서브입니다. 우선 그립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전 서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손목이 잘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은 상태로는 손목이 잘 안 꺾여요. 각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각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손목도 아프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라켓을 잡을 때 여기 뒤에 이렇게 움켜쥐었던 이 손가락들을 뒤로 빼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여기 뒤에 이렇게 걸쳐주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접는 방법으로 잡아주시면 그리고 뒤에 손가락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힘이 좀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검지손가락은 조금 위로 올라가서 엄지랑 세 번째 손가락으로 힘을 손가락 세 개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각을 세워도 무리가 없고 마지막에 힘을 주려고 해서 힘을 쓸 때도 흔들리지 않는 적당한 손목이 써지고 적당한 곳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립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처음에 이제 빠른 서브를 연습을 하게 되시면서 속도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공을 높게 던진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딱 16cm 정도만 딱 손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16cm 정도만 띄우고 바로 빠른 걸 느끼는 그거를 계속 느껴보는 서브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탁구대 바깥에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주시고 자세는 프리핸드 쪽으로 중심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넣어줘서 자세를 잡아주고 손바닥에서 떨어져서 16cm 정말 낮게 던지고 중심은 하나, 둘, 셋에 임팩트를 치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저희가 회전 서브라고 하면 손목을 많이 써서 쫙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횡회전 서브도 있지만 지금은 횡회전이긴 한데 빠른 서브에 중점을 둔 서브이기 때문에 손목 놀림을 다 하진 않고 가장 두꺼운 면으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넣는 연습을 해 주실 건데요. 한번 보실게요. 요 각으로 맞춰주고 라켓 면이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 너무 얇게 공을 때려버리면 옆 회전은 많이 먹는데 힘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각에서 약간 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붙이면서 그대로 빠르게 밀어넣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핫서브를 빠르게 넣는 거랑 횡회전 서브를 얇게 넣는 거에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세웠지만 각을 앞으로 약간 준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공이 탁구대 밑에 많이 떨어뜨려서 임팩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cm를 던져서 공이 탁구대 가까이에 떨어져서 임팩트 되었을 때 라켓에 맞는 소리와 탁구대에 맞는 소리가 비슷하게 나게 땅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닥 따닥 이런 식으로 맞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빠른 서브를 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때 중심 이동은 프리핸드 쪽에 중심을 넣고 줬잖아요. 그럼 하나 공을 띄우면서 반대쪽으로 둘 그리고 앞으로 임팩트 하면서 셋 다시 프리핸드 쪽으로 모아주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몸을 이렇게 모으게 되기 때문에 빠른 서브를 들 때요 이렇게 배가 나와버리면요 마지막 라켓이 위로 들리게 되면서 여기서는 빠르게 쳤지만 저쪽에서 오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프리핸드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바깥에서 튀어나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주면서 넣어주시면 잘 안 튀어나가거든요. 네, 이런 걸 팁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쪽 발은 공을 던지자마자 치워주셔야 합니다. 선수들은 심판들이 좀 엄격하게 잡기 때문에 서브를 넣고 빼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동호인분들은 그렇게까지 잡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잘 안 치우시더라고요.
손은 공을 던지자마자 임팩트 할 때 전혀 방해가 받지 않게 상대가 봤을 때 가려지지 않게 꼭 치워주시고 임팩트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